올해 2회째 행사임에도 50여 개 기업이 70개 부스에서 다양한 물 분야 신기술과 제품을 홍보합니다. 특히 워터밸리 비즈니스 위크의 하이라이트인 구매 상담회에서는 이틀간 15개 세션에 걸쳐서 약 180건의 매칭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매 상담회는 각 기업이 희망하는 구매 기관과의 매칭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새로 마련된 오픈 스테이지에는 15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첨단 기술을 선보입니다. 대한환경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기술인증원 세미나도 이틀간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워터밸리 비즈니스 행사가 깨끗하고 맑은 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 물산업 발전의 실질적인 기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주요 정책으로 맑은 물 하이웨이와 친수문화 복합화천 조성을 위한 금호강 르네상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시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물산업 육성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구매기관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한 분산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 인검증, 마케팅, 수출 담당 등 원스톱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며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오늘 워터밸리 비즈니스 행사를 통해 대구 경북의 우리 물기업들이 상호 교류와 협업 등을 통해 기업 역량을 마음껏 펼치시고 나아가 세계 물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도물의 젖줄인 닭똥강을 공유한 우리 대구 경북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물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0년 전 2012년에 만들었습니다. 또한 물 기업 중에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저희들 물산업 선도 기업으로 지정해서 현재 저희들과 함께 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우리 물 분야의 신기술과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또 물 관리 정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그 시작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세계 시장 규모가 23조 원에 달하는 초순수 분야를 국산화하고 더 나아가 해외 수출의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기술인 해수 담사 사업을 발판으로 사우디 등 중동 국가 진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열려있는 개도국의 물시장도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의 올해 물산업 수출을 위한 첫 단추로 지난 1월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하여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간의 수산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물산업 세일즈 외교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아랍에미레이트의 해수당사 분야에 진출 중인 우리 기업들을 도와 약 2조 원에 달하는 수출 효과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글로벌 물시장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물산업 전문가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이번 행사가 보다 발전된 물산업 정책을 논의하고 나아가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21대 제가 그 1호 법안이 물기술산업법 개정안입니다. 20대 때 발의한 법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때 이제 급히 통과시킨다고 미흡한 부분이 이제 교육 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해서 법안을 이제 개정안을 21대 제1호 법안으로 제가 통과를 시킨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물산업 이제 수출 운전의 해로 이제 오늘 삼겠다 했는데 수출을 할 수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이제 법적인 근거는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물산업을 그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민들의 의지를 우리 의원들이 정말 고스란히 다 이렇게 담아서 우리 지역민들이 기대하는 또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물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지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그때도 윤재욱 의원님을 내가 이 자리에서 그 법의 의미를 짧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도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법을 좀 더 정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물산업이 육성되는데 응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그때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사실 지금 세계의 물산업 시장은 한 800조 된다는데 맞습니까? 환경부 우리 국장님?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도 안 된다. 한 8%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된다. 물은 생명이다라는 큰 명제에서 물산업은 클 수밖에 없고 반드시 커야 되는 산업이고 우리 모두의 지혜와 경우가 그야말로 따뜻한 마음을 모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 물산업이 세계에서 우뚝 설 것이다. 그 중심은 다른 데 멀리서 온 분한테 죄송하지만 우리 바로 대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일단 무너게 끝해야 된다. 대구가 예전에 그 페놀 사태도 있었고 그거를 모티브로 한 영화도 있었습니다만은 물이 깨끗하지 않고서 어떻게 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류에 오염원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사람, 뭐 인분, 축분 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그보다 더 디테일하게 화학물질이나 이런 정말 극성 독극물을 자칫하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장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300만이 이용하는 그 식수원에 예전에 어려울 때가 아니고 지금은 정말 알프스에서 나는 물을 먹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수원 오염에 대해서 만약에 허용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 아직 배우는 과정입니다만은 농어촌 공사나 수자원 공사가 해외에 이미 산업 진출을 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뭐 담수화 능력이나 물 수송 능력은 아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것이 좀 더 제도화되고 정부가 뒷받침해서 이분들이 신명나게 해외에 수출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것이 입법으로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물산업 발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2월 23일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독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표창장과 네, 카메라 보시고 사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신문사장 정창룡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월 23일 날짜도 참 좋네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내빈 여러분, 자 표정이 웃고 계시니 제가 잠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카메라 보시면서. 네, 워터밴드 비즈니스 위크를 축하하는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은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적용하면서 한쪽에 이제 미리 병원에서 치사 선생님이 진찰하시는 것처럼 겉에서 이렇게 한 2만 원. 지금 조금 더 넘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 지금 약간 수면이 잠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들이 많이